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1283페이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을 걷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읽어드린 본문 가지고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원단 메시지인데 저도 그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캠프를 통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드렸습니다. 일단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국내에서 다민족에 전도하거나 아니면 다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만국을 위해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캠프를 가지 않거나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2-3주일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만국을 위해서 기업을 얻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든지 외국인에게 전도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캠프도 안 간다. 그건 만국을 기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만국을 기업을 얻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는 말은 이번 주 말씀처럼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복음 증거하도록.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가게 가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돈의 의미가 없습니다. 돈의 사용 가치를 돈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 가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것이 만국을 기업을 얻게 되어지고 이방인에게 빛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은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복음 증거해서 생명을 얻지 않으면 그거는 실제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0절 48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이방인의 빛도 중요한데요, 빛으로 삼은 이유는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의 빛, 만국의 기업,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2-3-7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다 아멘 하시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한 것처럼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원단 메시지가 날마다 우리 삶에서 성취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도록 부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2-3-7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그래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캠프를 가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하든지 기도하든지 아니 와 있는 다민족에게 복음 전하든지 이거 하지 않으면 만국은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반쪽만 하는 거지 2-3-7 나라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원단에게 주셨던 2-3-7 나라 5천 종족의 응답을 기도로 누리든지 전도로 누리든지 선교를 가든지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이란 말은 개인의 장막일 수 있고 가문의 장막일 수 있고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는 다윗 왕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막이라는 게 텐트라는 것이 없잖아요. 유목민에게는 필요한 거죠.
지금은 성막이 지금 필요 없잖아요. 교회 성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당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 다윗 개인, 다윗 왕궁의 그 장막도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588년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히드기야 왕을 통해가지고 그때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세웠던 이 왕국도 다윗이 세웠던 이 다윗의 왕국도 솔로몬, 르호보암 그 후대를 통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 다윗의 개인의 가정, 가문, 나라가 엄청나게 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대 후대에 거쳐가지고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보통 우리 신학교에서도 1500년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봐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노예로 결국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포로로 70년 동안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40년 동안 불신앙의 연속 속에서 결국 수장됩니다. 그리고 1968년 독립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로마의 또 디아스포라로 속국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말은 복음 밖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언약, 전도, 선교 못 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언약과 전도와 선교라는 미션을 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결국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로 있었던 우리에게도 개인의 가정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2, 3, 7, 5천 종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가정의 장막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장막을 회복할 필요는 없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지금의 우리의 장막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 우리 개인의 영혼, 정신, 마음의 상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균형 잡힌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장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건물이 돼서 서로 성전이 돼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어린이 찬양가 보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 교회가 건물이 잘 지어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 개인의 영혼, 정신, 육신, 삶 모든 것이 잘마다 잘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물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어쩔 수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거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삶, 생명처럼 하나님의 형상, 생기, 애들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불신자들은 더 어린애스럽고 고집스럽고 육체만 남다르잖아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지금 신학세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단과 저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우리 안에 세워진 그 상태를 보고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3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이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왜 무너졌는가. 결국은 복음, 언약, 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 신자는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할 때 결국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무너지잖아요.
저에게도 갱년기가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복음 누리니까 그게 몇 개월 만에 사라지잖아요. 물론 그 트라우마는 있을 수도 있죠. 개인의 장막인 저에게도 갱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 무너지잖아요. 불신자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그 인도네시아 캠프를 이제 갔는데 그 셋째, 3일째 되는 날인가요? 뭐 100km면 뭐 한국으로 말하면 뭐 100km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1시간 걸립니까? 더? 1시간 반 걸립니까? 고속도로는 더 달리면 1시간 안 걸립니까? 근데 100km인데 4시간 걸려서 갔어요. 인도네시아에. 길이 안 좋으니까.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어느 전사님한테 전사님 고아원 가니까 메시지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하루 전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당일날 하든지. 싫다는 거예요. 아, 대기구장 하나만 하지 왜 끊어버렸어. 도착했다. 도착해가지고 하라 할 때 못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고아원에 가가지고. 갑자기 못하겠다고 누구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딱 하려고 했더니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유라라고 통역하는 유라도 난 메시지 하지도 않았어. 난 나가는 것도 몰라. 근데 본인도 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절제하고 메시지 했어요. 하면서 아이들에게 고아원 아이들에게 그리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구체적으로 부모라는 단어 안 쓰고 그리움이라는 단어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줄 알았다. 그리울 때 보고 싶을 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조금만 생각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데 그걸 몰랐다. 근데 그때까지는 애들 잘 몰라. 근데 이 목사님은 두 살 때 다섯 살 때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예?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런 느낌이야. 목사님은 두 살 때 다섯 살 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얼굴 모른다. 그리움이라는 거 보고 싶은 게 엄청났다. 근데 이거 몰랐다. 교회를 어려 다녔네. 그러니까 애들이 예? 그러다 내가 눈물이 터져버렸네. 다 울었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면 누가복음 2장 52절인 것 말씀처럼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아이로 자라겠죠. 그러나 대다수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건물이 여러분 그렇죠. 건물도 짓다가 기초가 안 돼서 짓다가 마르면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리고 그게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도 그게 온전치 않은데 이 아이들이 물론 건강하게 자란 애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세운다는 말은 우리 속에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삼생명 중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 있거든요. 지정의를 갖추게 돼 있거든요. 영혼, 정신,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되거든요. 아, 목사님, 그 사역자는요. 성질이 죄송합니다. 아침에. 죄송합니다. 지랄 같아. 그거 나는 원래 지랄 같아. 그러니까 난 죽을 때까지 지랄처럼 살았 거야.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매일 눌려 살아. 그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균형이 딱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떨어지다, 추락하다, 재난 가운데 빠지다, 이렇게 다른 말은 지탱하다, 성취하다, 뭐뭐에 대해서 대항해서 일어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과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쓰셔야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이게 이제 사실은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국이지만 그리고 멸망받은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시 틈이란 말은 파괴되다는 거거든요. 갈라졌다는 거거든요.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개인의 삶이 무너질 수 있고 가정의 삶이 무너질 수 있고 개인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사업 잘 되길 원하고 장사 잘 되길 원하고 돈 벌길 원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틈을 막으며 파괴된 거거든요. 막은다는 말은 벽으로 둘러싸다, 막다, 벽으로 쌌다, 요새화하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둘러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늘 저는 평생 싸우는 게 그거예요. 평생 싸워요. 싸운다고 해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맞냐, 하나님의 뜻이 맞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당신 하는 일이 지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럼 우리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복음 전도가 우선이 돼. 내가 속을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 싸운다는 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뜻이 맞냐 맞냐. 근데 저를 비해서 100%입니다. 말이 뭐 237 선교 산업 선교 237 선교 산업이 있고 뭐 선교 기업이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금이가 저희 집사람이거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길 원하셔요. 그 틈을 하나님이 막기를 원하셔요.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허물어진 것은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고 허물어진 것은 파괴된 것, 멸망받은 것. 이건 큰 얘기고 여러분 사업하다 망했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다가 미치고 있습니까? 복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주고 전도 성기가 우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제가 오늘 이 메시지 해외 캠프 이렇게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딱 결론은 그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고 결국은요 여러분 모든 거 다 했다 할지라도 에베소 6장 12절 20절 말씀처럼 무너지면 사단이 무너뜨리면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 틈을 막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옛적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세우시길 원하느냐. 결론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를 보세요. 목사님 지역에서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은 가지도 않잖아. 매일 가는 분도 있어요. 매일 캠프하는 분도 있어요. 전도할 데가 너무 없어요. 지역 너무 돌아가지고 영접 대상자가 없어요. 여러분 안 가잖아요. 그 말고 일주일에 두 번 가는 분도 여기 컨센도 계셔. 여러분 죽으라고 전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분이 있어요. 전도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비행기 저한테 얘기해. 비행기 티켓 끌어줄 테니까 인도네시아, 저 태국이라든가 저기 동남아시아 가세요. 선교전 가세요. 널려져 있어요. 널려져 있어요. 추수할 밭이 널려져 있어요. 가서 나가면 영접식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인도네시아가 뭐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게 돼 있다 해도 얼마든지 전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장막이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쉬기를 원하고 그 틈을 막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 정의를 갖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에 복음 전할 것이 너무 많고 여러분 주위의 현장도 너무 많고 제자 세울 것도 너무 많아요. 가봐야 돼. 인도네시아 그 현장도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가면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들 지역 장로 한 분 딱 3개월 파송하면 그 지역 구역 살린다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뭔 얘기하냐 그러면 어떻게 주여. 비디오 보여줄 수도 없고 지금.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지정의 체질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구역장, 지역장, 선교, 전도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24, 25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 날마다 우리에게 무너졌던, 과거에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져 감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